사실 고가주택. 자, 올해부터는 고가주택은 9억이 넘어가는 거죠. 실거래가액. 근데 조합원 입주권도 9억이 넘어가면 고가 조합원 입주권이라 그래요. 똑같이 간다고요. 그래서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9억 초과에 기준시가 하면 안 돼요. 기준시가 9억은 임대에서 따지는 거예요. 양도는 실거래가액, 임대업에서는 기준시가 9억이죠. 그리고 양도차익은 9억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양도차익에서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을 빼면 초과 부분만 과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특공제도 9억까지는 비과세니까 9억 초과 분만 공제가 들어간다. 그 뜻이라고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뭐가 모두 들어간다? 고가 조합원 입주권도 고가주택처럼 세금을 계산한다. 그 뜻이에요. 한번 12번 계산 한번 해보죠. 자, 괄호가 뭐다? 다른 주택이 없어. 하나를 얘기는 하나. 다른 주택이 있으면 다 과세하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하나일 때 얘기하는 거야. 항상 하나일 때. 다른 주택이 없고. 그러면 9억 넘어가니까 고가주택이지? 그럼 12억에서 얼마를 빼야 돼? 총 필요경비를 빼야지. 총 필요경비가 얼마야? 10억을 빼야지. 세 가지. 10억을 빼는 거야. 10억을. 그럼 2억. 이게 전체잖아. 여기에다 9억 초과를 떼어내야죠. 그래서 12억분의 12억 마이너스 9억. 그럼 초과 부분이 나와요. 초과 부분이 나온다고요. 그럼 12억에 3억만 과세하라. 12억 중에 9억은 비과세하는 거예요. 이게 비율만큼 과세한다고요. 4분의 1이네. 그럼 얼마야? 25%. 얼마? 5천만 원. 그래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5천만 원. 그럼 여기다 이제 뭐를 빼야 돼? 장기 보유. 그럼 2년 거주했죠? 2년 거주했잖아요. 몇년 보유했어? 응? 2년 보유하고 2년 거주했으니까 3년 보유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해줘.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했을 때만 해주는 거잖아요. 장특공제는 안 해줘. 근데 이거를 고치자고. 만약에 3년 보유했다. 3년 보유했다. 그럼 8단이지? 8단 24%를 공제합니다. 이게 고가주택 부분이니까 9억 빼낸 거니까 3년 보유했다 가정하면 24%를 공제한다고요. 그러면 고가주택에 대한 소득금액이 나오겠죠? 얼마야? 24%면. 에? 1200? 그럼 얼마? 3800. 여기다 얼마 빼? 250. 250은 그냥 빼는 거야. 그럼 3550이 뭐다? 과세 표준이 되겠네요? 이렇게. 중요한 거는 총 필요경비를 갖고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죠? 8억을 갖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없으면 8억이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총 필요 경비는 세 가지를 합친 거예요. 세 개를. 나오면 이걸로 하고 안 나오면 8억을 빼는 거예요. 총 필요 경비를 항상 빼는 거예요. 세 가지를. 그래서 답은 얼마입니까? 5천만 원. 5천이에요. 5천. 5천. 아이, 됐어요? 항상 전체를 구한 다음에, 전체를 구한 다음, 전체가 이거 2억이잖아. 9억 초과를 이렇게 비율만큼 과세한다고요. 12억 중에 9억은 비과세. 암산
계산할 필요 없어. 12억 중에 3억만 과세가 들어가요. 12분의 3. 자, 넘어가죠. 테마 8. 자, 2월 과세다. 항상 갑을병이에요. 갑을병을 정리해. 을이 앞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갑이 증여자. 을이 뭐다? 수중자. 2월 과세 누구랑 하는 거다? 가족 간에,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에. 알아들었어요? 자, 요건 1번. 증여받은 재산을 몇 년 이내에 팔 때 5년. 그리고 2번. 2월 과세를 적용한 양도세가 클 때만 이 법을 적용해요. 적용 안 할 때와 비교해서 클 때, 클 때만 적용한다고요. 자, 이거는 조세 부담 감소 여부를 불문하고 중요한 거는 납세 의무자는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수중자. 계산만 증여자 기준이에요. 수중자. 그럼 증여자와 수중자 사이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수중자라고요. 자, 적용자산은 딱 네 가지만 되죠. 부동산, 토지 건물, 취득 권리,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일명 줄여서 뭐다? 토건, 특, 취득 권리예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취득 권리가 중복됐네요. 그죠? 하나 지워버려요. 토지, 아무거나 지워요. 자, 적용 기간은 몇 년 이내 양도할 때만 5년. 자, 취득 시기 누구 걸로 따진다?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뭐 따질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세율 따질 때는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따진다는 뜻이에요.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 뭐 따질 때? 장특공제와 세율 보유기간 따질 때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그 다음 취득가액은 누구 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3개. 취득 시기는 뭐를 얘기한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세율 따질 때. 그 다음 증여세는 증여를 인정하니까 안 돌려줘요.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를 해주고 둘 사이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계산만 증여자 기준이죠. 적용 안 하는 것도 있어. 사망. 사망하면 적용 안 해. 근데 옆에 적어. 이혼하면은 적용해요. 중요한 거는 5년 이내에 팔 때 이혼하면은 유장이혼 방지를 위해서 2월 과세를 주고 해야 된다. 사망해야 적용 안 해요. 그 다음 2번은 소급하여 2년이 증여받았잖아. 증여받은 게 수용당했잖아. 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2월 과세 적용 안 해요. 몇 년 전에 증여받아야 돼? 2년 전에. 투기 방지를 위해서. 그 다음 1세대 1주택 비과세죠. 비과세잖아. 세금이 없는 거잖아. 그럼 직접 팔면 세금이 없잖아. 9억까지는. 그러나 이거를 증여하면 2월 과세를 적용 안 한다고요. 이거 직접 팔면 비과세잖아. 9억까지는. 그럼 증여하면 뭐다? 갑은 관련이 없는 거야. 2월 과세 적용을 안 해요. 그리고 2월 과세 적용한 세액이 큰 경우 적은 경우. 적은 경우도 2월 과세를 적용 안 합니다. 많이 나온 걸로 과세하는 거예요. 이게 2월 과세다. 자, 그 다음 증여 후 양도 똑같이 원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번에는 특수관계인 이게 동생이다. 동생에게 증여한 후 우회 양도해서 팔아먹는 거죠. 그럼 동생의 양도세와 동생의 증여세를 계산해 보는 거야. 계산해 보죠. 그리고 형의 뭐를 계산해 본다? 양도세를 계산해서 일단은 형 세금이 클 때만 이 법을 적용한다. 3억. 동생과 합쳐보니까 2억. 그럼 1억 띄어먹었지? 띄어먹었으니까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겠다. 어떻게?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이번에는 동생을 통해서. 그럼 요건 1번은 누구랑 하는 거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제외. 형동생 특수관계인 역시 몇 년 이내 팔 때 5년.
그리고 중요한 거는 2번도 똑같아. 증여자의 예상양도세가 3억, 수중자는 2억이다. 클 때만 이 법을 적용해요. 항상 위에도 밑에든 클 때만. 그 다음 조세 회피 목적은 뭐다? 부당이 감소될 때만. 감소됐잖아. 이렇게 줄어들었지? 감소될 때는 3억으로 걷겠다. 그 뜻이에요. 감소될 때만. 중요한 거는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증여자야. 3억을 거두려면 법을 어떻게 만들어? 증여자가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똑같아요, 세 가지는. 그래도 증여자. 그리고 적용자산은 다 됩니다. 다 되는 거예요. 위에는 토건, 특, 취득 권리만 돼요. 여기는 다. 그리고 취득 시기, 취득가액 똑같아요. 증여자 기준이라고요. 취득 시기도 뭐 따질 때, 장기와 세율을 따질 때 똑같아요. 위에 거랑 똑같아. 그러나 기납부한 증여세는 돌려줘. 증여를 인정 안 하니까 부과 취소 돌려줘. 위에는 안 돌려줘요. 필요경비. 연대납세의무 있다. 돈은 갑이 챙겼잖아. 돈은 동생이 챙겼지? 갑 보고 내라 그러니까 함께 책임을 연대 있다. 위에는 없어요. 적용배제. 어떨 때? 클 때. 수중자가 커. 그러니까 큰 걸로 가는 거야. 그럼 이럴 때는 적용 본다? 보지 않아야 한다? 보지 않아야 한다. 적은 때만 보는 거야. 적은 때만. 클 때. 그리고 수중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됐다. 뭔 뜻이다? 결국 동생이 팔아서 돈을 갑에게 주는 거잖아. 알아들었나요? 팔아갖고 갑에게 주는 거야. 갑에게 안 주고 실질적으로 동생이 사용해. 그러면 이월과세를 적용 안 해. 알아들었나요? 동생을 통해서 돈을 챙기는 거야, 갑이. 근데 실질로 누가 챙겨? 동생이 챙기면 부당이익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부당이익계산 부인 2. 이거는 서로 사고파는 거지? 출발이 양도양수예요. 그래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하면 안 돼. 제외. 가족 간의 양도는 뭐다? 증여추정이야. 가족이 아닌 특수관계인. 어떻게 팔아? 저가 양도. 양도의 동그라미죠. 어떻게 팔아? 저가. 미달 낮은 가액으로. 그 다음 양수의 동그라미죠. 어떻게 취득해? 고가. 기준점이 양도 양수예요.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고 낮은 가액으로 팔고 높은 가액으로 취득했지? 그래서 양도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걸로 뭐 할 때? 인정. 이 숫자 기억하라 그랬어요. 인정될 때는 오른쪽 나왔잖아. 3억 이상 차이가 나거나 시가의 몇 프로? 5%. 이럴 때는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겠다. 뭘로? 시가로. 시가로 계산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가에 의해서 계산한다. 그럼 시가는 뭐다? 상속세 증여세법에서 평가한 가액을 양도세에서는 시가로 봐요. 그래서 부당경익계산 부인 1이 있고 2가 있다. 그래서 1은 뭐다? 증여 후 5년 이내의 양도. 그러나 부당이익계산 부인 2는 사고파는 거야. 양도 양수. 1번 2번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자, 대표 유형. 자, 13번. 배우자잖아. 배우자. 숫자가 중요해. 이거 숫자가. 자, 13번 먼저 풀어요, 이거.
납세무자는 뭐다? 을, 수중자. 을이야, 을. 장특공제가 적용되죠? 자, 여기 이렇게 따지면 2년이잖아. 3년 안 됐지. 여기서부터 14년이니까. 여기서부터 따지니까 3년 지나니까 적용돼요. 그리고 취득가액은 증여자가 3억. 8억 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양증여세 공제해 주죠? 납부세액 계산시 벌써 틀렸네. 양도 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양도 차익 계산시 세액 공제 틀렸어요.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답이 4번이네요. 둘 사이는 연대 납세무가 없죠? 없다를 뭐라고 한다? 지지 않아야 한다. 자, 14번 풀어봐요. 답은 4번이네요. 자, 14번 보자고요. 갑과 을 정리 잘해요. 시험장에 가면 갑, 을이, 을, 갑으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럼 갑이, 이거 4년 후니까 5년 이내의 양도잖아. 2월 과세 아니면 부당이익계산 부인, 우회 양도 문제죠? 그럼 1번, 배우자니까 2월 과세네. 그럼 취득가액은 누구 거를 적어라? 갑 거, 증여자 거. 그 다음 2번은 혼인관계가 소멸됐다. 이혼했죠? 5년 이내에 이혼했으므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는 거예요. 을이 양도차익 계산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누구 거를 적어라? 갑 거. 갑. 증여자 거. 그 다음 3번 장특공제. 장특공제도 누구 취득일로부터 시작한다? 갑이 취득일로부터. 자, 그 다음 둘 사이는 배우자 2월 과세잖아.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진다 틀렸네. 지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 자, 5번은 비교하죠. 5번은 직계준비속 왜잖아. 왜. 왜니까 부당이익계산 부인. 형과 동생이에요. 큰 경우 적은 경우. 적을 때. 적을 때는 부당이익계산 부인이란 법을 적용해서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만약에 클 때는 보지 아니한다로 바뀌어요. 적을 때만 세금 띄어먹었잖아. 그래서 답이 4번. 자, 15번 한번 해봐요. 자, 15번은 포인트가 양도야. 양도. 증여가 아니라 양도예요. 얼마에 양도했어요? 시가가 10억이잖아. 그럼 9억에 양도했잖아. 거래가액이. 10억짜리를 9억에 팔았잖아요. 그럼 무슨 양도야? 네 글자로. 저가 양도. 그럼 차액이 얼마나? 1억. 1억이니까 3억이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잖아. 그럼 시가의 몇 프로를 계산해? 5%. 시가의 5%를 계산하니까 얼마? 5천만 원. 그럼 5천만 원 이상 차이 나면 부당한 거래지? 들어가잖아, 1억은. 그럼 여기는 들어가. 3억은 차이 안 나더라도 5천만 원 이상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뭘로 적어라? 시가. 답은 얼마야? 10억 원. 시가로 계산한다고요. 아, 3억은 차이 안 나지만 5%는 차이 나요. 5천만 원 이상. 그럼 1억이니까 5천만 원 이상에 들어가잖아요. 숫자 기억해야 돼요.
자, 넘어가죠. 테마 9. 자, 세율. 양도세 세율 구조는 어떻게 돼? 원칙이 기본 세율. 기본 세율은 누진 세율이에요. 그리고 뭐를 함께 써? 필의 세율. 이렇게 함께 쓰는 세금은 뭐와 뭐밖에 없어? 양도세와 재산세. 비누, 양잿물. 기본 세율이 몇 프로예요? 최저 6에서 최대 42. 몇 단계? 7단계. 그래서 누진 세율을 기본 세율이라고 그래요. 법조문이. 자, 1번 1호 자산. 미등기는 몇 프로? 70. 무조건 70이요. 나머지는 등기됐을 때 보유기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죠. 1년 미만 50. 상가토지.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 기본세율. 그래서 상가토지는 2년을 채워야 돼요. 근데 비사업용 토지도 2년 채웠지? 그럼 투기 목적이야 이거는. 장기도 해주고 세율도 세율을 높이는 거야. 이 비사업용 빚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 장특공제도 해주고 기본공제 다 해줘. 근데 세율에서 폭탄을 매겨. 그럼 2년 채웠으면 기본 세율이지? 몇 프로를 더한다? 10을 가산해서 16에 50이야. 근데 지정지역에서 투기지역은 10을 또 할증해. 그럼 지정지역이 있다면 몇 프로로 가? 26에 62까지 올라가. 그래서 기본 세율이 16에서 50이야. 그러니까 지정지역이기 때문에 또 10% 더 한다고요. 2년 채웠을 때. 자,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이건 따로죠? 1년 미만 40, 50 없어요. 1년 채우면 기본세율. 그래서 1번과 3번은 구분해야 돼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1년 채워라. 기본세율 못 채우면 40. 상가 토지는 세 가지로 나눠줘요. 위에 보유기간을. 그 다음 기타 자산은 등기 대상이 아니지? 언제나 기본세율. 보유기관에 속으면 안 돼. 그리고 5번 조정대상 지역이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다주택은 기본세율에 몇 프로를 더한다? 10%. 1년 미만일 때는 비교해서 큰 걸로 간다. 이거 필요 없어요. 알아들었어요? 3주택은 20을 할증한다고요. 단 1년 채웠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3주택 먼저 양도했을 때. 항상 두 개는 10을 더하고 세 개는 20을 더해요. 1년 미만은 따로따로 계산해서 큰 걸로 가고. 자, 6번도 조정대상 지역의 분양권이죠. 원칙은 50%야. 원칙은 그러나 50%에서 제외하는 것은 무주택자거나 다른 분양권이 없거나 30세 이상일 때는 50%를 안 가고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몇 가지야? 위에 3개. 원칙은 50이야. 자, 위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가 중요해. 보유기간의 특례. 자, 상속받았잖아. 그럼 보유기간을 늘려주려고 상속은 반드시 피가 붙어야 돼요. 장기는 피가 안 붙어요. 세율. 그럼 2번 배웠잖아. 이거 네 글자로 뭐라 그래? 2월 과세. 5년 이내에 2월 과세잖아. 배우자. 그럼 세율 보유기간은 누구 취득일로부터?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에 취득한 날로부터 소급해줘요. 즉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간다라는 뜻이에요. 자, 16번 풀어보세요. 자, 1번 뭐 팔았다? 항상 물건을 봐. 건물. 2년 못 채웠네. 근데 1년은 채웠지? 40 맞네. 1년은 채웠잖아요. 자, 그 다음 2번은 조합원 입주권. 주택과 같이 가지?
1년 못 채우니까 40만 원. 자, 3번은 조정대상 지역이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근데 항상 공고일 이전에. 그럼 불이익이 없어. 이전에 이럴 때는 50% 틀렸어요.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고요. 이거 분양권이잖아. 1년 못 채우면 50, 1년 채우면 40, 2년 채우면 기본세율. 그러나 전에 취득한 거는 불이익을 안 줘요. 50 틀렸다. 답이 몇 번? 3번. 자, 그 다음 4번. 자, 항상 이 누진세율. 자, 최저 몇 프로야? 6%. 앞에는 외워야 돼. 과세표준이 얼마? 1200만 원까지는 6%야. 3억이 넘어갈 때는 42%까지. 항상 처음은 암기해야 돼. 1200만 원까지는 6%라고요. 그래서 뭐 팔았어? 비사업용 토지. 1200만 원까지는 6%지? 근데 비사업용은 10을 더해요, 더. 그래서 16 맞잖아요. 지정지역에 있지 않다. 있으면 26으로 바뀌어요. 지정지역이 아니니까. 그래서 미등기는 몇 프로? 70. 항상 과로 제외. 등기가 불가능한 거. 등기가 불가능한 거는 70% 안 가요. 답이 3번이네. 자, 올라갑니다. 테마하고 미등기. 미등기.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 불이익이 있다. 5개. 1번 장특공제 안 해준다. 2번 기본공제 안 해준다. 비과세 감면 안 해준다. 70%야 미등기. 중요한 거는 필요경비 계산공제 해줘요. 부동산은 3%, 미등기는 0.3. 계산공제 해준다고요. 등기되면 3%, 미등기는 0.3. 이거 어떨 때 쓴다? 추계 결정할 때. 계산공제 해줘요. 추계 결정할 때 계산공제. 토지 건물 3%, 사용권리 7%, 미등기 1%,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칸. 미등기로 팔았지만 제외. 이거를 뭐라 그래요? 등기 의제. 등기가 불가능한 거는 등기된 걸로 봐서 불이익을 안 줘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뭐다?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1번, 2번, 3번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은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등기된 걸로 봐서 장특공제 해줘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4번은 농지. 농민지원 차원에서 미등기로 안 봐요. 그 다음 5번, 6번도 뭐다?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미등기로 팔았죠? 종료되기 전에. 6번은 공고 전에 미등기로 팔았잖아. 그러나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해서 미등기로 안 봐요.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나와 있지. 투기 목적 당이야. 작용하지 않은 거. 투기 목적이잖아. 그 임야인데, 임야는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임야를 갖고 있어야 돼. 거주하지 않으면, 아니하면 투기 목적이야. 그리고 주택의 부속 토지, 바닥 면적의 10배를 넘어가는 거는 투기 목적이야. 무허가도 투기 목적이야. 우리가 5번, 6번은 배웠잖아. 종합합산으로 가는 땅, 별도합산으로 가는 땅은 비사업용 땅이에요. 이런 거다. 자, 요건 충족 시. 자, 일단은 이 별만 알면 돼요. 별만 알면 된다고요. 장특공제, 기본공제 해줘요. 해주되 세율을 높여요. 세율은 어떻게 한다? 16에서 52. 단 2년 보유했을 때 얘기하는 거야. 물어볼 때는. 2년 채웠을 때는 16에서 52. 별만 알면 된다고요. 자, 17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적용될 수 있는 거잖아. 1번 미등기로 팔았잖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안 해줘요. 과세로 돌아간다고요. 그리고 기본공제 적용 안 해줘요. 장특공제 안 해줘요. 근데 4번 실거래가에게 의하지 않는 경우 추계하는 거지.
축에서 필요경비 공제는 적용합니다. 몇 프로? 0.3. 적용한다고요. 그리고 6에서 42 적용 안 해요. 몇 프로 적용한다? 미등기는 70. 70. 적용될 수 있는 거는 답이 몇 번이다? 4번이에요. 나머지는 적용 안 한다고요. 48번. 불가능하잖아. 그럼 미등기로 안 보지? 그럼 장특공제도 어떻게 한다? 적용한다. 아니한다. 틀렸네요. 원래요. 오늘 이거 이론만 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원래 이론 정리만 하는 건데 문제를 좀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뭐 하더라도 이해해 줘요. 원래 이거 문제 안 하려다가 그냥 문제 집어 넣어 봤어요. 너무 양이 많네요. 그죠? 자, 19, 20, 21 해 봐요. 자, 1번. 이거 도시개발법이잖아. 공고 전에 미등기로 팔았잖아. 그럼 미등기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오. 불이익을 안 줘. 자, 단기. 불가능하지. 단기는 바로 미등기로 본다. 단기가 아니라 뭐야? 장기지. 단기가 아니라 단기간에 파는 거는 투기 목적이야. 장기야, 1년 이상. 단기를 뭘로 고쳐야 돼? 장기로. 그 다음 21번도 뭐다 이거? 비사업용 토지잖아. 어디에 있어?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OX. X. 그린벨트는 투기 목적으로 안 봐요. 잠깐, 개발제한구역은 투기 목적이 아니다. X. 자, 이렇게 해서 세율까지 미등기까지 끝내지 납세 절차 테마 11. 자, 예정 확정. 예정 확정 구분해야 돼요. 그럼 일단은 예정부터 들어간다. 항상 1호 자산 토건 권리 기타 자산 1호 자산이에요. 말일부터 2개월. 항상 2개월 앞에는 말일이 붙어야 된다고요. 자, 두 번째 칸 조심해야 돼요. 허가구역 드디어 나왔어요. 전자가 들어가면 말일부터 후에 하면 후자가 들어가면 양도일부터 따지고 전후에 따라 지문이 달라져요. 전자가 들어가니까 대금 청산은 무효잖아. 허가가 나야 신고를 받아주니까 허가일. 후에 잔금 받으면 양도일로부터 따져요. 전후에 따라 2개월 지문이 달라진다고요. 자, 부담부 증여는 채무는 양도고 나머지는 증여. 세금 두 번. 세금 두 번 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2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죠? 3개월. 항상 말일. 그리고 주식은 1년에 두 번만 받아줘. 반기. 그래서 반기는 위로 올라가면 무조건 틀려요. 자, 그래서 이 예정 신고는 강행 규정이죠? 안 하면 무조건 뭐를 붙여? 가산세를 붙여요. 강행 규정이다. 세액공제 안 해준다고요. 과소 몇 프로? 10%. 무는 몇 프로? 오른쪽 20. 사기부정은 몇 프로? 40. 40이잖아. 40 이거 이게 뭐야? 신고불성실가산세예요. 그러나 3벌은 뭐다? 0이요. 0.025%. 이거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인데 국세가 바뀌었어요. 납부지연가산세로. 0.025%. 10만분의 25. 바뀌었다고요. 자, 옆에 1번. 양도 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신고해야 돼요. 자, 그 다음 2번은 뭐를 팔았어? 누진세율 대상 2번. 그럼 누진세율은 기본세율. 따로따로 계산하면 과표가 낮아져서 세금이 덜 나오죠? 합산하여 신고해야 돼요. 누진세율. 비례세율 하면 안 돼요. 비례세율은 합산하나 따로따로 계산하나 똑같아. 합산하여.
그럼 따로따로 신고하면 확정을 다시 해야 돼요. 합산하여. 그리고 예정 신고를 한 자는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지? 맞잖아요. 그 옆에 5번을 하나 적어요. 4번까지 나왔잖아요. 그럼 1번, 2번, 3번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10, 20 붙잖아요. 1번, 2번과 관련된 거. 10, 20이 붙은 거는 세금이 많이 붙은 거야. 1번에 10, 2번에 20. 이거를 1번, 2번 옆에 확정신고하면 돼. 확정신고 기한까지 하면 몇 프로 깎아준다? 50% 감면한다. 1번, 2번 내용이에요.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 납부하면 50% 깎아줘요. 1번, 2번 내용을 살짝 적어놓고요.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는 50% 깎아준다. 그리고 5번은 필수입니다. 개정법이에요 이거. 자, 신축 올해 뭐가 들어왔어? 중축 과로 바닥면적 8호 초과야. 큰 거 이해하면 안 돼요. 초과. 그리고 신축 올해 중축 들어왔지? 포인트는 몇 년 이내? 5년 이내. 5년 이내 감정가액이 들어왔어요.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거야. 원래는 실거래가액을 취득가라고 해야지. 근데 이제 세금을 덜 내려고 환산취득가액 또는 감정가액으로 신고한 거야.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적지 않고 그럼 취득가액이 낮아졌잖아. 그래서 몇 프로? 5%를 결정세액에 더한다. 100분의 5. 중요한 거는 100분의 5는 뭐의 100분의 5다?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절대 산출세액이 5% 하면 안 돼요. 숫자가 5, 5야. 숫자가. 그리고 5%는 산출세액의 5%에 속지 말자.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이게 예정신고야. 자, 그 다음 확정신고. 확정신고는 해가 바뀌죠? 다음 연도 항상 5월. 사망하면 죽었잖아. 사망일까지 계산하는 거고. 사망하면은 확정신고를 6개월 이내에 해야 돼. 사망일로부터 6개월. 5월 말 이런 게 없다고요. 말일부터 6개월. 그럼 출국할 때는 사람이 없어졌잖아. 출국 전일까지요. 그래서 사망이나 국외 이주 가면은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5월 말을 안 따져요. 예외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1번은 손해가 나거나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신고해야 돼요. 예정신고와 동일. 그리고 2번 아주 중요하네. 2번. 자, 예정을 안 하면 가산세가 붙죠. 그럼 확정에는 다시 가산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이중부과 금지. 예정에 붙었다면. 자, 3번 예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아니한 자가 안 했어요. 근데 확정 신고 기한까지 하면은 가산세 몇 프로 경감한다? 50% 경감 감면한다. 양도세 지문이에요. 그래서 예정 확정을 구분해 주고요. 자, 유형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문제부터 들어가죠. 1번. 답이 1번이죠. 허가를 받은 후잖아. 전이 아니잖아. 그럼 대금 받으면 뭐다? 정상이잖아. 그럼 대금 청산일 말일부터 2개월이지. 해제일 허가일 못 써요. 전자가 들어가야 허가일 해제일을 써요. 후에 잔금보다 허가 받고 팔았잖아. 그럼 양도일 말일 2개월. 일 후가 들어가면 조심해요. 전자가 들어가야 옳은 지문.
자, 1번은 토지 건물 2로 항상 2개월 앞에는 뭐를 찾아야 돼? 말일. 꼭 말일을 확인해야 돼요. 자, 3번도 1호 자산이지? 2개월 말일. 자, 부담부 증여는 3개월이에요. 항상 말일. 자, 5번은 누진 대상 두 번 팔았네. 합산해서 신고해야지? 합산하지 아니했잖아. 그럼 세금 띄어먹었잖아. 그래서 무슨 신고를 다시 해야 돼? 확정신고. 세금 띄어먹었으니까. 답은 몇 번? 1번. 1번. 자, 그 다음 밑에 OX 한번 해봐요. 자, 같이 보자고요. 23번 5다 X다. X. 5는 맞죠, 숫자? 산출세액 하면 틀려요.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산출세액에 5 틀렸잖아요.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그 다음 24번은 예정에 가산세가 부과됐죠? 그럼 확정에는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이중부과 금지. 부과된다 틀렸어요. 그 다음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이죠? 6월 틀렸네. 자, 갑이 토지잖아. 2로. 양도일이 언제다? 5월 15일. 5월 15일이죠? 양도일이 5월 15일이잖아. 그럼 뭐를 물어봐 이거?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강행규정 예정신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더하기 2 말일. 그래서 7월 31일이지. 15일 틀렸네요. 자, 28번. 예정신고, 신고를 안 했다.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었죠? 10%, 20% 붙었잖아. 그러면 언제까지 신고하라? 확정신고 기한까지 하면 몇 프로 감면한다? 50%. 50%. 27번은 안 해도 되지 않아, 이거? 예정신고를 안 했잖아. 확정신고를 하지? 그래도 돼. 근데 가산세는 이미 붙어 있어요. 예정은 강행규정이야. 그래서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예정신고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예정을 안 하고 확정으로 가잖아. 예정을 안 하면 무조건 가산세가 붙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예정신고를 제 날짜에 해야 돼. 그럼 확정신고에도 받아줘. 그러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이미 붙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게 29번이에요, 이거. 29번이잖아요. 요건이 얼마 초과야? 1000 초과. 양도세는 1000 초과해서 2000까지. 2000만 원 이하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면. 그 다음 2000 넘어가. 2000 넘어가면 절반이죠?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준점이 1000 초과예요. 2,400이니까 2,000 넘어가지? 그럼 최대 얼마다? 1,200이지. 이런 거를 뭐하고 가니까 계산기로 두드리더라고. 그냥 1,000을 막 빼는 거야. 지 마음대로. 절반을 빼는 거야. 절반을. X라고요. 1,000 초과만 기억하면 되고.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자, 농지. 자, 양도세에서 농지는 뭐를 얘기해? 전답과 수원이에요. 전답과 수원.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얘기한다. 그럼 가끔 출제되는 게 교환분합이죠. 자, 차액은 큰 편의 4분의 1. 4분의 1. 그럼 교환분합하는 사업은 국가 등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교환분합, 국가 등이 소유하는 토와 교환분합, 법에 의해서 교환분합, 시험에 나오는 거는 네 번째 경작상 필요해서. 그럼 경작상 필요는 투기할 수 있어.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돼요. 근데 3년 이상 거주경작하려고 보니까 오른 꼭대기. 꼭대기 3년 이내에 수용당해. 그럼 3년 이내에 수용당하면 3년 거주경작한 걸로 봐줘요. 그래서 3년의 밑줄을 딱 긋고. 그럼 숫자 배열이 어떻게 돼? 3, 3, 4분의 1. 그리고 3년 이내에 사망해. 사망하더라도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더해줍니다. 자, 숫자가 3년이야. 그러나 비과세가 제외되는 거야. 우리의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돼. 그럼 3년 이내에 교환해야 돼요. 농사 짓고 싶으면 지나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과세. 우리의 농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됐다. 3년 이내에 교환하라. 경과 지나면 땅값이 올라가지 배제 과세한다고요. 자, 밑에 거 세 개 한번 해봐요. 자, 1번은 맞죠? 3년. 자, 이 31번 틀렸네요. 큰 편의 뭐다? 4분의 1. 3분의 1 틀렸어요. 4분의 1. 큰 사람 되자, 큰 사람. 아, 농지에 이렇게 한 녀석이 멀대가 딱 서 있잖아. 이 어떤 자야? 큰 사람. 이렇게. 자, 농지는 전답과 수원이죠? 실제 농사 짓는 이런 뭐 양수장, 퇴비사 이런 것도 다 이 농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포함한다, 농지에. 오더 X다. 오. 자, 잠시 쉬었다 하자고요.